핵심적인 특징, 예술의 장면의 특징, 21세기의 특징은 뭐냐면, 영향인데 뭐 영향이야? 세계화의 영향이죠. 근데 세계화가 뭐냐면, 가속화되어진 상호 연결인데 뭐 연결이야? 인간의 활동과 정보의 연결이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분사론이 앞에 비생각됐고요. 무예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뭐라고 쓰겠니? 인식만 좀을 없니? 인식을 해놨어? 인식, 무예인식. 바이탈리티? 활력, 무예. 현대 예술의 활력에 대한 인식. 어디서 해? 지역에서 해. 세계에 있는 그 세계의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의 현대 예술에 있을 활력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 엄청나게 커져간 거죠.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오케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현대 미술의 활력에 대한 인식이 엄청 커졌다.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접근이 가는 사람, 뭐에 대한 접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가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상하이와 이곳과 이곳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증가된 움직임, 무의 움직임, 예술가의 움직임, 어디를 건너서, 국경과 바다를 건너서 있는 이 증가된 예술가들의 움직임이 더하게 되는데 뭘 더하게 돼? 인터미싱. 혼합, 무의 혼합. 영향에 대한 혼합을 더하게 되고, 그것도 뭘 더하게 되냐면 예술적인 표현의 방법에 대한 걸 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의 표현 방법의 혼합을 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뮤트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는 케냐 출신인 이 사람은 교육, 더 심화 교육을 따라간 거죠. 사우스 웨일스에서,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그녀의 콜라지 되어진 이미지, 뭐의 이미지? 여자의 이미지는 알려지게 되는데, 뭐에서 알려지게 돼? 아프리카 부족의 예술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20세기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콜라지 예술가들에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사파, 물론부터 패션으로부터 사파, 그리고 메디컬 소스로부터 알려진 기동을 알려지게 된 거죠. 네, 다시. 이 사람은 후에 공부했다. 그녀 여성 콜라주 이미지들은 아프리카 부족 미술과 그 패션과 그 기사의 사파에서 정보를 얻은 것이다. 알려지게 된 걸 접했는데. 그죠? 정보를 얻었다고 표현했구나. 네, 그 다음에. 뮤트는 여기 있는 게 뭐로 이어져? 많은 사람에 의해서 뭐라고 이어져? 원어의 다음에 목숨에서 하죠? 가장 중요한 현대의 아프리카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죠. 최근 수년에. 그리고 그녀의 작품은 성취했는데 뭘 성취했어? 많은 세계적인 어클레임. 뭐 얻었어? 어클레임. 세계의 갈채를 얻은 거죠. 사실, 민주가 어클레임이라고 외우려면, 어클레임, 갈채, 어클레임 갈채 하지 말고, 이 문장 여러 번 봐야 돼. 사실? 그럼 저절로 외워질 거야. 아니?